이 시간부터는 이제 적중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법 6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이 법률. 그렇죠. 아직도 이걸 모르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있거든요. 도시개발법은 몇 문항이 나옵니까? 여섯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책법. 이거 몇 문항이 나옵니까? 여섯 문제.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죠. 이거 몇 문제 나와요? 일곱 문제.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주택법 있죠? 이거 몇 문제 나온가요? 일곱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농지법 있죠? 이거 몇 문제 나올까요? 두 문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 두 문제 나오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또 한 문제 맞히면 합격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있어서 좀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법 총 40문항이 출제되는데 40문항 중 최소한도 몇 문제를 맞춰야 일단 과락을 면해서 합격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최소한도? 그렇죠. 그 정도는 알고 좀 임할 필요가 있어요. 40문항 중 16개 딱 맞았다 그러면 딱 40입니다. 만약 15개밖에 못 맞았다 그러면 탈락이죠. 그거 아시죠? 아무리 중개사법을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다 해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도 몇 점 이상 받쳐줘야 한다고요? 40점. 근데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성실하게 공부했는데 40문항 중 겨우 16개 맞았다. 그분은 정말 인생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죠.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40문항 채점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가버려. 이렇게. 그것도 계속 나간다. 그러면 진짜 속 터질 거 아니에요? 40문항 중 24개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여러분들 자식 키우면서 학원 보냈어요. 학원 보냈는데 시험 문제 시험 보고 나서 들고 왔는데 엄마랑 같이 채점하는데 아들 점수가 이렇게 돼요. 봐보세요. 엄마가 하면서 하면 기분 좋을까요? 계속 나가요. 속 터져버리지. 그래서 최소한도 반타작은 해야 돼. 최소한 몇 개요? 반타 40문항 중 20개 이상은 자기 실력 딱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0문항 남았잖아요. 그것은 일렬로 찍어도 최소한 두세 문제 맞습니다. 그러면 그 60점 육박해서 가볍게 공법은 자기 감옥에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바로 농지법 들어가겠는데요. 조금 전에 2시간에 걸쳐서 장장 2시간을 쳐서 팠기 때문에 문제는 금방 풀릴 걸로 생각됩니다. 빠른 속도로 체크합니다. 366페이지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죠.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면 네 가지 떠올라야 돼요. 첫째, 아까 지목이 전답 가수한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 단위에서 재배관이 3년 미만인 거.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갑상 산지정 허가를 거치 않고 농작물 경작 단위를 재배하고 있는 토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 이건 절대 농지 아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적용용 목적으로 그 단양산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그건 절대 농지 아니다. 이런 것들 떠오르면 되죠? 자, 그걸 전제하고 문제 들어갑니다.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1번. 맞아요. 2번. 맞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3번. 맞아요. 4번. 맞아요. 5번. 땡이에요. 이런 건 볼 것도 없어요. 그쵸? 답이 몇 번이다고요? 5번.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절대 농지 아니다. 꼭 기하시고. 2번 들어가죠. 농지법에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해서 하면 농지 아닌 것하고 긴 것을 구별하는 걸 물어본 거죠. 작년에 나왔던 건데요. 몇 번이 농지 아닌 것 같아요? 니은만 아니죠. 관상용 수목구 묘목을 무슨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땅? 그게 포인트예요. 적용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그 토지는 절대 농지 아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니은은 농지 맞습니다. 어느 쪽도 모셔서 3번 볼까요? 농업인 포인트 잡아서 농업인 아까 자세히 봤죠? 그 수치를 정확하게 머리에다 넣어야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되는데 축산업은 몇 년, 1년 중 며칠 종사해야 돼요? 그걸 다 써버려요. 축산업에다 몇 했다가 120일. 2번 바로 농지에다 줄 거예요. 2번 농지에다. 농지에다가 얼마 이상의 농지에다 농장 단역을 재배하고서 농업이 된가? 1,000년부터 이상 그렇게 써. 그것도 써버려요. 농지 밑에 다 얼마? 1,000년부터 이상. 그러면 1,200이니까 당연히 농업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농업에 다 줄까 봐요. 농업의 종사. 농업에 1년 중 며칠 종사하면 돼요? 그것도 써. 90일 이상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둘 중 어느 하나의 것만 충족하면 농업이 되니까 농업이죠. 그 다음에 3번. 대가축에 다 줄 거예요. 대가축은 몇 도 써버려? 2도. 그렇다 써놔요. 그래서 3등가 당이 되고. 4번. 가학업에 따라 줄 것이고, 가학은 몇 천수? 1천수 이상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 맞고. 5번. 농업 경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 얼마? 120만원. 그렇죠? 그래서 80만원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 4번. 농업인에 해당한 자 이렇게 돼 있죠? 농업인 하면 1번. 꿀벌 몇 권? 그것 다 써버려. 10권. 맞죠? 2번. 가학은 다시 써봐요. 1천수. 그 다음에 3번. 축산은 며칠? 120일. 농산물 연간 판매 얼마? 120만원. 그리고요, 농산물 연간 판매 앞에, 농자 앞에가 반드시 농업 경영을 통한 그 말 붙어야 돼. 뭐가 붙어야 한다고? 농업 경영을 통한. 알겠죠?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 이렇게 하고 120만원. 여러분이 농산물 나무 거, 사와가지고 팔아가지고 중개상을 해가지고 그 110만원, 이 농업이 아니에요. 자가 농사 져가지고 그 말이야. 자가 농사 져가지고 뭐 해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그 말이야. 그걸 농업 경영을 통한 그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영상 판매 110만원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5번. 농지에다 줄 거예요. 비닐하우스에다 줄 거예요. 비닐하우스는 몇 종부터 이상으로 농지에다 설치해서 농작물 경작 단위를 재배하는 농업이 되냐? 330 조금부터 이상.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368페이지 5번. 용어의 정의인데 바로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인, 농업법인 이 뜻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4번 그리고 5번 이런 것 보면은 뭐가 틀렸을까? 1번은 일단 농업법인 줄 거 봐요. 농업법인 따라 줄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있어. 영농조합법인 찾아가지고 줄. 농업회사법인 줄. 1번에서. 네, 농업법인 두 가지가 있다. 뭐 있다고?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특히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의 농지 몽땅 취득해서 농사지려면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 중 농업인 지를 가지고 계시면 몇 분의 1을 모셔야 한다고 했어요? 3분의 1. 이 수치 중요하니까 꼭 새겨두시고 맞고. 2번. 농지 전용인데요. 농지 전용이란 농자를 농작물 경작 단양성 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거. 단양성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애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번과 3번을 묶어 쳐요. 2번과 3번을 묶어 쳐가지고 1번, 2번 앞에 있다 원칙, 3번 앞에 있다 외에. 그래. 원칙은 그게 농지 전용 맞습니다. 2번.
그런데 외해적으로요, 농지 계량시설 부지와 농지 위에 토지에 설치하는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농산물, 축산물 생산, 뭐 축사, 버섯, 제버섯 이런 걸 설치했다. 그때 농지 전혀 보지 않아요. 그렇죠? 본다가 틀렸어.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작용했다 줄 거예요. 작용. 작용. 농업인이 그 농지 가지고 있는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사 짓고 있는 자도 작용이고, 자기가 일부 농사일을 하고 나머지 농사일은 좀 인건비 들여가지고 빌려옵니다. 노동력을 빌려오죠. 그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을 하면 그것도 작용을 봐요. 맞습니다. 5번 유탁경영은 보수주고 바로 농사일을 전부 일부를 타인한테 맡겨서 농업경영을 말해요. 맞습니다. 넘어가고 360. 아까 5번에서 중요한 것은 1번 지문이니까 1번을 꼭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 1번. 농지법상 농지 소유에 관한 외해 규정이다. 외해 규정이라는 것은 원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냥 특례를 인정해서 야 국가 지자체 농지 가지고 투기행가를 벌여버렸으니까 농사 안 짓지만 농 소유라 라는 것이 외해 규정이에요. 그래? 그래, 외해 규정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국가 지자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임대 사용대를 허용하니까 농지 소유 가능해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다 농지 소유할 수 있어요. 외해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농지 소유를. 근데 아까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농사 짓다가 도시로 이동하면 그때 소유를, 그렇죠. 그래서 5년은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5년 동안 농업경영하다가 도시로 이동한다 하면 시골시 농지 소유 못해. 다 팔아야 돼요. 깨끗하게. 알겠죠? 몇 년 동안 농사 짓다가 올라가면 봐준다고? 8년. 그래서 5년 틀렸어요. 이건 기출문제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가 봐. 2번. 2번 보면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이것도 똑같아.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 이용을 할 자가 소유를 인정받는데, 외주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례로서 농지 소유를 인정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용으로 농지 취득할 때,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된 농지를 취득할 때도 가능하고요. 3번은 틀렸어. 아까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할 때요.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그것도 줄 거 봐.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 할 때 협의했다도 함시. 아까 누가 농지를 정할 때 농장을 협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주무장관, 지방자산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방사장 날려버려. 지방사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장 그 말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 따라 주무장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산시장. 이네들이 농지를 정할 때 협의하는 거 협의했다 체크해. 농지전용 협의했다 포인트 잡고, 협의할 때는 농장하고 협의합니다. 누가 전용할 때 그렇다고? 주무장관이라든가 지방자산시장.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는 않아요. 이 공법 문제 보면 만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맞습니다. 5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까? 농지법상 농지 소유 상한. 상한에 따라 체크해. 3명 생가. 몇 명? 3명. 아까 했죠. 소유 상한 하면 3명만 상한자가 적용된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마지막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상속받은 농지 얼마까지를 일단 인정해 준다. 소유를 1만.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이용한 사람도 그렇죠. 1만까지만 소유를 인정한다. 주말 청년을 하고자 할 때는 1천 점토 미만. 알겠죠?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또 반복되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4번. 농지 소유 설명 틀린 거.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맞았어. 이제 금방 했으니까 통과. 2번도 맞았어요. 3번 볼까? 1번, 2번에 해당한 농지를 어디에다 맡겨가지고 임대 사용들을 맡기면 초과분도 소유할 수 있다고 한 거 농사. 그때는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 중한 임대 기간 중에는 소유가 인정된다. 4번 맞다. 5번 바로 그 주말 청룡을 하는 자 바로 천년부터 이 4번 틀렸네. 숫자가 하나 더 붙었네. 동그라미. 그래서 하나 날려버려요. 10만 1만이 아니라 얼마라고? 1천 점토 미만이요. 제가 전부 봤어요. 1천 점토 미만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5번 이
주말 참여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천조부터 미만을 계산할 때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제를 가지고 한다. 각각이 아니다.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5번 똑같은 문제인데 농지 소유 상한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상한에다 줄 거예요. 몇 명을 생각해라고 상한하면 3명. 그래 3명은 바로 아까 했어. 3명은 3번 4번 5번에 나오네. 3번 4번 5번 묶어요. 3번 4번 그 3명. 3명. 그네들만 상한제가 정된다고 그랬죠? 그래 틀린 건 1번 2번 농업인과 농업법인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몽땅 취득소에서 농업행할 수 있어. 그래서 1번 농업인은 농업진흥자와 농지를 면적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 면적에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맞아. 그러면 2번 농업인은 농업진흥자 밖의 농지를 한 세대당 5만까지만 소유라 이런 기준 없어요. 면적에 제한 없이 몽땅 취득소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나 이 질문이 안 나왔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농지 취득할 때 면적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까 3명만 제한받아. 3명만. 이해되죠? 3명. 바로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1만. 또 8년 이상 농업행위를 인허한 사람 1만. 주말 청농을 하고자 하는 자 1,000만. 이렇게 3명만 제한받는다. 알겠죠? 넘어가시고 372페이지 6번.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정말 말이 표현이 그래.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면 뭔 말이에요? 농지 취득할 때 농취증 발급받아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표현이 이거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 말을 표현을 정말 어렵게 써놨어. 출제원이. 다시 한번 봐봐.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것도 줄 거예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러면은 1번 국가지자체, 2번 상속, 3번 담보농지. 담보농지 앞에다 써봐. 은행 등이 이렇게 써봐. 은행 등이 앞에다가 담보농지 앞에다 뭘 써라고? 은행 등이. 은행이라도 농협. 은행 등이 담보농지 취득할 때 그다음에 5번 농업법인 합병. 이것은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예요. 알겠죠? 아닌 것 하면은 농지증 발급받아라. 4번이요. 4번. 주말 청농을 하고자 아까 천년부터 미만한 농지증 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 그러나 무엇은 낼 필요 없냐? 농업 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다. 그랬죠? 자, 그따 써버려. 4번. 4번 끝에다가 농지증 발급 요함. 그랬어. 농지증 발급 요함. 무엇을 요한다고? 농지증. 약자 농지증이랍니다. 너무 기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증 발급을 요합니다. 그러나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죠? 농업 경영 계획서는 농지증 발급시 할 때 낼 필요 없어요. 천조부터 미만 농지 취득에서 무슨 거창한 농업 경영 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주말 처음 용농을 하겠다라고 농지증 발급시 할 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권자인 시구 운면장은 며칠이면 발급일을 결정해서 알려줄까요? 오, 좋았어. 2일. 알겠죠? 자, 만약 농업 경영서 할지 농업인이라든가 농업법인은 농지 취득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처음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아까 며칠? 4일. 그렇죠? 이걸 잘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6-1번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왜? 이번에 생겼거든. 그따 써놔. 최근에 신설 그렇게 써놔. 없었던데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생겼습니다. 아까 강조했죠? 이 농업 경영서를 제출 받았어. 발급권자들 시군명자들 그거 발급해주고 버린다 보관해야 한다고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 그 수치 꼭 암기하세요. 꼭 암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7번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그것도 줄 거봐.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 한국농어총사 2. 농업법인 합병 그 말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저 4번 상속 5번 시완성 여기가 그에 해당해. 이럴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고 농지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3번 봐봐요. 학교 등이 거기 농업연구기관 할 때 농지 앞에 딱 학교 등이 있어봐. 학교 등이 또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험지 진짜 써봐. 진짜 연구지 실습지 이런 용지를 취득한다. 그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 무엇은 낼 필요 없지만 농업 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그래서 답은 3번. 8번도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건 농업 경영서를 작사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그때 줄 거예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6개 생각. 몇 개? 6개. 아까 자세히 봤죠? 거기에 해당, 1번 해당해. 2번 아예. 2번은 농지증 발급 자체를 요하지 않아. 2번은 농지증 발급 자체를 요하지 않아. 알겠죠? 상속은 농지증 필요하다, 안 하다?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농업 경영에서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받아야 됩니다. 9번. 자, 중개업자가 이것은 중개사법에서 나왔던 것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법에서 나왔다고? 중개사법에서 냈던 것을 그냥 우리 한번 보시라고 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또 그 법에도 이 기출문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볼 거예요. 중개업자가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1번 농업인이 아닌 자 비농업인이 취미 영농을 하고자 농지주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천조부터 미만의 농지를 주말 첨농 하겠다라고 취소할 때는 등기신 할 때 농지증 발급 신청 발급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등기해주는 거예요. 그때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그래서 1번 맞아요. 근데 2번 바로 취미 영농을 하고자 농지주할 때 농업 경영서가 필요하다. 틀렸죠? 필요하지 않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다 써봐. 취미 영농을 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 취득하고자 농지취득할 때 그때 줄 것이고 1천년부터 미만 그렇잖아. 1천년부터 미만. 그걸 생각하면 1천년부터 미만인 바로 조그마한 농지 사가지고 무슨 농업을 거창하게 경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하시고 3번. 3번은요. 끝에 줄 거 봐. 농지관리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그것도 딱 줄 것이고 폐지되었다 그렇잖아. 농지관리위원회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있다 없다?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틀린 소리 확인이 필요하다. 그 조직 없어졌는데. 자 그래서 틀리고 4번 이 과거에는요. 과거의 농지법에는요. 농지 취득할 때에 거래 제한을 가져. 거래 제한을 가져. 과거에. 야 너네들 주소지 있지. 거기서부터 60km 벗어난 것은 농지 취득 못한다. 왜? 말도 안 돼. 60km 벗어나면 과거에는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가 최고 빠른 거였어.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 과거에는. 그런 시절에는 멀리 있는 것은 농사 지기가 곤란하다 해서 거리 제한을 가했습니다. 지금 근데 대한민국이 어때요? 반나절 생활권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물 거트고 하루 종일 놀고 가서 묵고 담고 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통작거리 제한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규정 폐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자 5번 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막까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1만 틀렸죠? 1천도 미만이어야 되죠. 넘어가시고 374페이지 10번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농지 소유자는 알아서 몇 년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됐었나요? 오 좋았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계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관할 시장수급청 인정했어. 가서 보니까 풀밭으로 만들어놨네. 그러면 시장수급청 실사나 너 풀밭이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딱 인정하면 1년에 팔아야 돼요. 요즘에는요 현장에 갈 필요도 없어. 바로 다 위성으로 다 촬영이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는 풀밭 만들어놨고 저 친구가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풀밭 다 할 수 있어요. 증거가 다 나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농사 짓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인정되면 그렇게 시장수급청장 오늘 인정하고 왔어. 그러면 몇 년에 팔아야 돼요? 1년에 팔아야 돼요. 1년에 안 팔면 시장수급청장이 뭐 내려요? 농지 처분 명령서 보내요. 몇 개월에 팔아라고? 6개월. 그래 그 기간에 안 팔면 아까 뭐가 나온다 했어? 이행강제금. 그랬습니다. 자 3번 봅시다. 3번 중에 농업회사법인이 산림요건 아까 산림요건 우리가 봤잖아. 농업인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 중 3번을 모셔가라고 그런 요건 맞춰서 농업회사법 만들어가지고 법인으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받고 농지를 몽땅 취득소에서 경영하고 있는데 농업이 빠져나가버렸어. 비유상해 아주. 그러면 몇 월 이내에 충원해야 다른 모셔야 돼. 3월 이내. 근데 3월이 지날 때까지 충원시키지 못했으면 농업회사법은 다 팔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3개월 수치 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학교 등이 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아까 시험지로 실습지로 쓰겠다라고 해서 취득했어요. 근데 그 목적사업 이용하지 않고 풀밭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시장수급청 인정했다. 그러면 1년에 팔아야 됩니다. 4번. 주말 첨농 농지를 정당한 사업 시 그 주말 첨농 이용하지 않고 풀밭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시장수급청 인정했다. 그때 팔아야 됩니다. 5번. 농지 중 허가를 받아 농지를 취득했어. 뭐 하려고? 전용하려고. 아까 허가 받았다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고 그랬을까요? 2년. 좋아요. 2년 안 들어가면 농지 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농지 처분 의무가 가해집니다. 처분 의무가. 그래서 2년이 나와야 돼. 1년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농지 처분 의무 다 옳은 거. 1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 지방선거 같은 거 임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방의원이 되고 뭐 시장구청장 이렇게 됐어요. 공직에 취임했다면 잠시 농사 못 치고 휴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에도 소유 농지는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알겠죠? 그때 뭐 임대를 하든 사용대 하든 빌려주고 또 위탁경을 하든 그러면 되는데 아무튼 잠시 지금 위탁경도 못하고 답해서 공제 맡아가지고 정신없다. 그때 휴경하고 있어도 농지 처분 의무는 면제돼서 팔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농지 소유 상한 그때 줄 거. 상한 그다. 몇 명 생각? 3명 생각. 3명 생각하면서 아까 1만 1만 1천 정도 미만 생각나죠? 그때 그걸 초과한 것이 판매가 났다 그러면 전부를 팔아야 돼? 초과분만 팔면 돼? 그래, 전부가 틀렸어. 전부가.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만 처분해야 된다. 3번. 이때 처분 의무 기간은 처분세가 발생한 몇 년이라고 했어? 아까 1년이라고 했죠. 그렇죠. 1년. 6개월 틀렸죠? 그리고 1년에 안 팔면 그 기간 지나자마자 시장소구청장이 야 빨리 팔어 라고 처분명령이 되는데 6개월에 팔도록 처분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4번.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목적사업에도 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처분하 면제되냐? 아닙니다. 이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맞춰가지고 농지를 취득했다 전용하려고 그런 것들은 이유 필요 없어. 그것 다 쓰나. 이유 필요 없이 2년이 안 들어가면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유 필요 없다. 이유 필요 없다. 그것만 그래.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 여러분이 농지전용 허가 받아서 허가 받은 농지 취득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마친 농지 취득해서 전용하려고 그때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서 2년에 못 들어갔어요. 나 농지 처분하면 면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유 필요 없어. 지가 공사하거든요. 지가 공사 누워있는 사람 공사합니까? 돈 주면 가서 다 해주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이유가 없어. 이것은 2년 안 되면 농지 처분 의무 그대로 적용합니다.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에서 알아둘 건 토지 농지 소유자가 시정구수구청장부터 농지 처분 명령 받았어. 그것도 쳐봐. 농지 처분 명령 몇 개월에 팔도록 명의대라고 한다고 했어 아까? 6개월. 좋아요. 6개월 팔어 라고 명령서 보냈는데 그때 팔면 끝나는데 오 사적으로 팔라고도 안 팔릴 것 같아. 그때는 어디다 매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동사 틀렸죠? 한국토지동사가 아니라 어디다? 한국농어정사 이렇게. 자 12번. 아까 이 농지 처분 의무를 받고 있는 그 농지소유자가 1년에 팔아야 되는데 팔았나? 라고 가서 시장소구청이 조사 들어왔어. 안 팔았으면 6개를 팔도록 명령 보내라고. 그 가서 보니까 농업 경영을 하고 있어. 농사 짓고 있어. 깜짝 놀랐어. 아니 한국 농업청한테 위탁계약 체결해서 매도 위탁계약 체결 맡겨놨어. 그럴 때는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주최한다고 그랬죠? 몇 년간? 3년간.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13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이 시장구청 앞도 농지처분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어디다 매수청할 수 있다고? 한국 농어청사 좀 받으시고 넘어갑시다. 376페이지 14번. 14번도 기출문제인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관하여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아까 농지 가지고 있는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이다. 그러면 1년에 농지 처분은 발생하죠. 농지 처분은 발생했습니다. 라고 시장소구청에 통지합니다. 통지래. 그리고 가서 보니까 1년에 팔아야 돼. 그 친구는. 1년에 팔았는데 안 팔았어. 그래서 이제 농지 처분명이 내리려고 바로 갔더니만 오 농업 경영하고 있으면 직권으로 처분명이 유효지체할 수 있죠. 3년간. 그리고 이때 만약 농지 처분의무 발생해서 1년에 안 팔았다 그러면 시장수구청장이 6개월에 팔도 농지 처분명령을 보냅니다. 그 명령서 받았던 농지자는
바로 사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다. 그러면 어따가 매수청구를 행사해서 팔아다, 사달라고 할 수 있어. 한고 동사. 그래서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 거기다 매수청구도 하지 않고 육견의 농지 처분에 이하자면 이행 강제 부과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농지를 안 팔고 있다. 그럴 때 시장 소청에 가서 대신 갖다 팔아버린다? 이게 대지평인데 이건 없어요. 알겠죠? 그건 없어. 그래서 4번은 없습니다. 이건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깊게 생각할 겸 출제했죠. 자, 15번. 주말 첨 용농 목적의 농지 소유인데 틀린 거. 1번. 농업인이 아닌 우리 도시민들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말 첨 용농입니다. 맞습니다. 2번. 맞습니다. 맞죠? 아까 했죠? 3번도 맞고 아까 했고. 4번. 이 소유농지, 즉 주말 첨농으로 쓰겠다는 이 농지를 농산물 유통 가공사업 전용하려고 한다. 거기다 포인트. 농산물 유통 가공사업 누가예요? 농민과 어민들이죠? 그래서 이때는 신고의 허가예요. 신고, 신고. 뭐다고요? 신고. 아까 농지전 신고 대상 세 가지 있었죠? 무주택자인 농업인이 660평대 이하의 농지로서 농업인 주택을 지겠다. 그러면 신고하면 됩니다. 어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농업인은 공동생활 편익설인 마을에 간 어린이터 설치하겠다. 그때도 신고. 농산물 통 가공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때도 신고. 이런 거 했죠? 신고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5번. 5번 아까 했는데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당했어. 아까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 짓고 있는 주말 청농을 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군대에 끌려갔어. 어디 갔다고? 군대. 징집이 군대 간 거예요. 군대에 끌려갔다. 그래서 주말 첨농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1년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징집. 농지 지금 주말 첨농 하고 있다라고 농지 취득했던 자가 주말 첨농을 못하게 생겼어. 어디 가야 되니까? 군대. 징집은 군대 끌려가는 거죠. 강제로. 그때는 뭐 하고 가면 돼요? 위탁경영 같은 거. 뭐 하고 간다고? 위탁경영 같은 거 하고 가면 돼. 그래서 농지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처분할 의무는 없습니다. 못하게 되더라도 위탁경영을 하면 되니까 농지 처분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 1번. 농지법령상 농지용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1번 보면 1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2번은 꼭 봐두세요. 2번. 2번은 바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마지막 대리 경작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 지정할 때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신청을 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대리 경작지를 지정하기 고려하는 경우에는 농업 생산자체 학교 이때 대리 경작지를 지정하기 고려하는 경우 할 때 대자 앞에다가요. 써봐. 대자 앞에다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에서 이렇게 쓰나.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그래 이 대리 경작지 지정할 때는 1차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합니다. 근데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선발 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이렇게 선발 들어버렸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맡길 필요 없어요. 바로 2차적으로 누구한테 맡기느냐 바로 그 농업 생산자체 학교 그 농지를 경작하는 자를 대리 경작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1순위가 누구다고요? 어, 좋아, 좋아. 그것과 하시고, 2차적으로 이네들 지정할 수 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 농지의 소유권자,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 경작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면 되냐? 3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4번. 이 대리 4번. 그 신청받았다. 중재학교에서 신청받았다. 그러면 시장소구청장은 중지 신청을 받는 앞부터 6개월 내에 대리 경작자 지정 중지를 대리 경작자 농지 소유권 임차권자 알려주면 됩니다. 이런 것은 가볍게 읽어두시고 넘어가셔서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건데 대리 경작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이 다 나왔네요. 틀린 것 1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아까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유효농지랍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농지소유권자 임차권을 대신해서 누가 대리경제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받으시고 2번 바로 대리경제학자는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그렇죠. 20이 틀렸죠. 몇 개월에 갖다 주냐? 2개월. 그건 맞죠. 10을 써야 되는데 20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수치 중요한 거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지정 절차는 지정할 때 미리 예고한다. 그 다음에 정시청한다 이렇게 하시고 4번 꼭 알아주십시오. 5번 아까 했던 것이고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반복되고 있는데 자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 나열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은 뭐 얼마가 돼야 돼요? 기억 100분의 10 니은 3분의 1. 이 수치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4번 대리경작과 임대차다 틀린 거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1 맞았습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셨으면 몇 년? 3년. 2번 임대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명계약. 임대 농지의 양수는 임대인 주인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력 증진을 위하여 증진 진짜로 쓰세요. 전이 아니라 전자가 오타니까요.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진짜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지금 여러분이 농지 소유자예요. 여러분이 농지 소유자인데 지금 농사 안치고 방치해놨어.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다 10년 동안 고추 농사를 해가지고 지력이 바닥났어. 뭐 탄저병 생긴 나이에. 그래서 아 안되겠다. 지력을 증진시켜서 잠시 휴경해야겠다. 이런 경우는 설령 농사를 짓지 않고 있어도 목재 가지고 지금 쉬고 있죠. 이런 것들은 대리 경작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대리 경작자 지정하면 안 되냐. 연자가 피를 방지해서 휴경하고 농지 또 농지준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농정 식물을 맞춰서 지금 전용하려고 준비하고 농지도 바로 농사 짓지 않는 농지일지라도 대리 경작자 지정 못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5번 자기의 농업경을 위해 농지를 수유한 자는 주말 청룡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바로 임대할 수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자, 여러분이 농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지를 빌려다가 주말 청룡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분한테 빌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농지법 영상 내용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맞고 아까 했으니까 2번은 그렇죠. 60하고 5년 60세하고 5년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60세 5년 60세 5년 60세 5년 그래야 되는데 바로 50세 8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특히 주의해야 돼. 3번 시험장에서 깜빡하고 놓칠 수 있어. 농업인가 농업법인도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만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해왔지 않는다? 오, 좋았어. 근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게 좀 비교해서 알아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맞아요. 여기 4번 보면 농지는 허가했다 포인트 잡아, 농정 신고했다 포인트 잡아, 허가 신고. 찾았나요? 그래. 농정 허가를 받은 자, 농지를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 근데 무엇은 낼 필요 없다고 써?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은 요하지 않지만 농지증은 발급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옆에다 써놔. 허가 신고했다 체크했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개인들, 사인들 이렇게 써놔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농지를 정할 때는 허가 아니면 신고해야 돼. 그래 우리 개인들 숨어 있어요. 근데 옆에다 중협해 가지고 농취증 발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 그래, 농지는 협의. 아까 협의는 누가 농지를 정할 때 협의하느냐? 주무 장관.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장이 약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이네들이 농지 취득할 때 아까 협의거치 선정했죠. 그 협의거치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꼭 구분하세요. 허가 받은 농지, 신고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필요한데 협의 마친 농지는 농지 필요 없다. 그리고 거기 그 3번 지문 있잖아요. 3번 지문 옆에 여배 있다. 이걸 써놔요. 아까 했던 거 말씀드렸다.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오 좋아. 이게 꼭 구분해서 그 지문 3번하고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요하지 않는다. 이게 함정이고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5번 지문도 잘 나와요. 아까 국가라든가 지자체 한고 농업사 이네들은 자기가 농지,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특례를 인정해서 농지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임대에 사용대로 하게끔 하거든요. 이런 농지소유 특례는 다른 법을 통해서 야, 이자도 이러이러한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냥 특별히 농지를 소유를 인정하자라는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법을 통해서 없도록 하고 있어요. 농지법에서만 딱 특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법을 통해서는 절대 특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거예요. 5번 지문.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것 외에는 농지소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해.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없다 중요. 넘어가시고 6번. 이 농지의 임대차 사유로서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 보면은 이것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특히 그 5번 하나 봐두세요. 5번. 5번 보면은 자격 농지를 임대자를 위해서 임대 사용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몇 개월까지 봐준다? 8개월. 이거 하나 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7번. 7번을 좀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7번 농지 임대차다 틀린 거 1번 아까 했죠?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고 구도 계약하면 틀리고 2번 임대차 계약은 중에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뭐가 뭐만 하면 되냐? 확인대장 받고 확인대장 있다 확인해달라고 해서 확인받고 시군 면제관한테 와서 그리고 그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3번 원칙은 몇 년이지만 3년. 그러나 아까 단형성 식물은 몇 년까지 봐준다? 5년. 4번. 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짧게 해놨다든가 아예 계약서에 기재가 안 됐다 기간. 그러면 다 3년으로 된 걸로 간주해버리죠? 자, 그리고 5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 몇 개월 전까지 이제 경신하지 않겠다 의사표시하면 되냐? 3개월. 그래서 6개월이 틀렸습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8번. 농지 대리 경작 임대차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통과하고요. 5번만 봅시다.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를 소유한 자는 아까 했죠 이것도 주말 청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죠. 없다가.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갑시다. 382페이지 농지 소유자가 해당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위탁경할 수 있는 경우 위탁경이 시험이 잘 나와요. 올해도 나올 겁니다. 위탁경이요. 그래 위탁경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죠. 1번 할 수 있어 없어요? 1번 안 되죠. 어디로 여행 가야 돼? 해외. 그래 국내에 10년 동안 다녀도 안 돼요. 대한민국 그건 반나절 생활할 거니까. 그래서 해외, 국외 몇 개월 이상 다녀올 때 3개월. 그다음 2번 소송 중이 아니라 청산 중이야 돼. 청산. 농업법이 청산 중이야 되지 소송 중에는 안 되고요. 청산. 3번 몇 개월 치료를 할 때 3개월. 그래서 이 위탁경에서는요. 3개월 이상은 돼야 된다. 이거 숫자가 똑같아. 국외 여행
해외여행도 3개월 이상, 부상으로 치료를 할 때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4번 수용당하고 있다 할 수 있죠. 5번은 2개월 안 되고 몇 개월이요? 3개월. 11번도 같은 문제인데요. 자, 위탁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일단 현역으로 징집당할 때 군대 끌려가면 할 수 있죠. 그리고 2번 미국은 국내 여행이라고 해외여행이니까 3개월 이상 됐죠? 됐죠? 선거에 취임해서 작용할 수 없다 됩니다. 청산 중일 때 됩니다. 치료로 몇 개월 이상 요하면 3개월. 그래서 2개월 안 되죠? 12번 반복되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나와요. 시험에 나왔죠? 위탁경이. 농지수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유할 수 없는 경우, 없는 경우입니다. 이건 좀 만만치 않네요. 자, 먼저 있는 경우. 저 디귿은 할 수 있죠? 디귿은 할 수 있죠. 니은은 할 수 있나 봐보세요. 국내 여행 백날 다녀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 들어간 것은 경영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일단 디귿이 들어가면 아니죠? 디귿이 들어간 것이 4번과 5번 있으니까 일단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할 수 없는 건데 맞고. 니은. 니은이 없으면 그건 틀린 거죠. 니은 없는 것이 1번 날려버리고. 그럼 이제 2번하고 3번으로 압축되네요. 자, 그래. 그러면 이 기억은 될까 안 될까? 되죠. 기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거 완전 구속지에서 끌어낸 거예요. 출전이요. 구속지에서. 4주간 직접 종사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주간이 아니라 며칠 이상 해야 되냐? 거기 최소한도 30 이상 해야 돼요. 며칠 이상이요? 4주간하고 30 다르죠. 그래. 이것은 완전 저 우리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어. 시행규칙에. 구속지에 있어. 그래서 이것은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알겠죠? 자, 며칠 이상 해야 된다고요? 30일 이상. 4주간이 아니라 가수를 가지시게 한다. 열매솟게 한다. 재배관리 수확하는 농작업의 1년 중 몇 주간을 직접 종사하며 위탁경을 할 수 있는가? 30일 이상. 자, 넘어가시고. 그래, 4주간 하면 위탁경 안 돼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 1번 농업진흥적.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자, 농업진흥적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네요. 1번에서 농업진흥적 한다 누가 합니까? 시도사. 2번 농업진흥적 쪽은 녹한 농자에 따라 정한데 어디는 절대 녹즉도 지정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단서에 광역시가 들어 틀렸어요. 광역시는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 그래서 틀렸고 나머지는 어디 2, 3번 맞고 4번 볼까. 농림축산식품자는 농업진흥적의 지정을 하겠다라고 시도사한테 승인청이 들어왔어. 승인청이 들어왔는데 그 농지가 목적이 있어. 계획과정이 있어. 그럴 때는 지정을 승인 내주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냐? 국토교통부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어디에 있는 농지일 때 그렇다고? 녹지하고 계획과정. 지금 녹지에 있는 농지가 있다, 계획과정에 있는 농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시도사님이 바로 농업진흥지를 정하겠습니다라고 승인청을 농림축산식품부장한테 했어.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승인을 내주긴 해. 국토교통부장한테 여기 농업진흥지에서 묶어놔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 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 땅 앞으로 개발할지 모르거든. 국가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미리 협의를 꼭 하게 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농업진흥지 농지를 수여하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그 농지 매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없다. 한거 농업청사. 이때 매수용을 들어가면 가격은 개별 공시가가 감정가격이 기준될까? 감정가격. 자, 넘어가 보시고. 2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이다.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을 잘 보면 이 말을 바깥에 놨어. 틀어놨어. 1번 보면 농업보호구 용선확보 수질보존에서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려서 반대예요. 진흥을 지우고 보호로, 보호를 지우고 진흥을 바깥해야 돼. 두 자씩 지워버려. 보호를 지우고 진흥, 진흥을 지우고 보호 바깥해야 돼요. 아까 했죠. 여기 봐봐요. 아까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아까 경제정리사에서 바둑판처럼 만든 농지가 있다. 예쁘게 농지가 만들어졌다. 이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 뭐가 되어 있다고요?
집단화에. 이렇게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다 농지 포진 자체는 것이 농업 지능 구역의 지능 구역. 지능 구역이고, 이 주변에 있는 농지, 또 여기 아까 물, 아까 하천 하고 있다. 그러면 오염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넓게 잡고, 여기가 농업 지능 지역이다라고 일단 묶어. 농업 지능 지역이다라고 묶은데, 이 농업 지능 지역은 다시 농업 지능 구역과 농업 보호구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농업 보호구역은 농업 지능 구역이고, 용수원, 용은 뭐예요? 쓸용자, 물수자. 쓰는 물을 이렇게 보급하게 한 것으로 지정한 거예요. 농업 지능 구역 용수원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질. 그러하기 위해서 것이 뭐다고? 농업 보호구역.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해 되죠? 자, 그래서 1번 틀렸어. 보호를 지능으로, 지능을 보호로 바꿔쳐야 돼.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어요. 이건 기출문제인데, 광역시 녹지은 지정 대상이 되죠? 그래서 아니다가 틀렸어. 어디는 안 된다고 했어? 특별시 녹지은 안 되지만,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은 돼요. 3번. 이 농업보호구역 있다. 여기 봐봐요. 농업보호구역은 공적인 행위는 할 수 있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공적인. 여기 아주 매장문화재가 있다. 그 발굴해가지고 방문을 옮겨야 돼. 그때는 할 수 있는 거. 이거 공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없다, 있다, 있어.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 육종 연구를 위해서, 육종 연구를 위한 농업, 수산업에 관한 시험 연구시설로 부지 총면적이 3천 미만이다. 그런 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이건 공적이거든. 뭐다고요? 공적.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녹지역을 포함한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과 국토교통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문이 매끄럽진 않는데요. 승인은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인받습니다. 국장이 아니라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그렇죠. 지정은 누가 하는데? 시도사죠. 시도사가 지정할 때는 농림축산식품위원회한테 승인받습니다. 이때 승인성을 받았던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과 승인 내주기 위한 협의라고 그랬죠. 녹지에 있다가 계획과에 있다가 농업진흥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시도사로부터 승인시도 그러면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승인을 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과 무엇을 한다고? 협의를 해야 됐죠. 자, 3번 봅시다. 3번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기출문제, 이것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운영이다? 틀린 거. 1번. 마지막에, 농업진흥지 지정한다? 줄 것이고, 1번. 농업진흥지 지정한다? 포인트 잡고,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 아까? 그래요. 그래서 첫말이 틀렸죠? 농림축산식품장이 아니라 시도사, 이렇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맞고, 3번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했고요. 5번 해제 지정타 시도사 한다고 그랬죠.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볼까요. 농업진흥이다 옳은 거. 1번 조금 전에 했는데 시도사가 지정할 때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농림축산 맞고. 2번 거기에 2번에서 핵심용어는요. 집단화했다 체크해봐. 집단화. 핵심용어 뭐다고? 집단화. 집단화돼 있는 데다 지정이 뭐예요? 진흥이에요? 보호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보호가 틀렸죠? 지능으로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체행위를 할 수 없다. 틀렸죠? 일체행위가 틀렸어. 일체가 아니라 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뭘 할 수 있다고요? 공적인 행위. 거기다 뭐 군사시설 집어든다든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적인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다 틀렸고요. 4번. 4번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통과해도 돼요. 그냥 3만이 아니라 2만. 그리고 5번은 여기다 줄 거 봐. 안마 시술소 노림상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다 써.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절대금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절대금지입니다. 절대금지. 절대금지. 안마 시술소 노림상은 절대 안 돼요. 여기 봐봐.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은 진흥구역이 됐든 보고든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 3, 그리고 또 이왕이 나왔으니까 저거 일반 읍지원도 안 돼요. 뭐도 안 된다고? 일반. 요즘에
명퇴하고 뭐 또 정년퇴임하면 웬만한 분들이면 돈 좀 있으면 일반휴직 많이 맞는데 그거요. 일반휴직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십시다. 386조, 386조. 5번은, 5번은 설문이 오타 나왔어. 옳은 거 할 때 옳은을 지우시고 틀린 옷을 정해봐. 5번 문제는 옳은을 지우시고 뭘 바꿔라고? 틀린. 그래. 그래. 농업 지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반복되고 있는 건 통과하겠어. 1번 한국 농업산업다 매칭할 수 있다. 2번 감정가격이다. 3번 통과하고 맞고. 4번이 틀렸는데 자, 한 필지의 토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330m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정할 때 의도로 다 밀어줘 버려? 그렇죠. 오, 좋았어. 진흥이 틀려서 보호로. 맞습니다. 그리고 5번 한 필지 토지가 진흥지역에 여기요.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 진흥지역하고 밖의지역에 걸쳐 있어. 근데 진흥지역 안쪽에 330m 이하밖에 안 되면 330m 이하는 안쪽으로 다 밀어주는 거예요. 완화쪽.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5번 끝에 줄거 봐요.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그따 줄 것이고 같은 말로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쓰면 농업진흥 두 개를 합하면 농업진흥지역이 되죠. 합하면 뭐가 된다? 농업진흥지역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통과해도 되겠고 7번 자 농지법상 농지의 전형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마을에 간다 포인트 잡아. 마을에 간다 포인트. 이 시골에 마을에 간 진다 그러면 농민들 거 아까 뭐하고 한다고 했어? 신고하고 하라고 했죠? 신고. 그래서 허가 틀렸어. 허가 아니라 신고. 2번 아까 했네요. 농지는 허가를 받는 자가 명령을 위반했어. 그것 다 죽어.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하야한다 할 수 있다. 그래요. 명령을 위반했다. 그따 포인트 잡아. 명령을 위반하면 하야한다. 맞습니다. 하야한다. 하야한다가 핵심 용어예요. 그 다음에 3번. 3번에 여기다 줄까 봐. 농지의 타용도 일시생활 허가를 받은 자. 여기 보니까 전형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농지보전 부담을 납해야 한다. 맞아 틀려? 농지 전용. 자 여기다 줄까 봐. 농지 보전 부담을 납해야 한다. 그따 줄 것이고 농지 전용 시에만 그렇잖아. 농지 전용 시에만 있어. 뭐 할 때만? 그래. 농지 전용 시에만 해놓고 가르고 허가, 신고, 협의 써놔. 세 가지. 허가, 신고, 협의. 그래. 농지 허가, 농정 신고, 농정 협의. 이렇게 협의, 신고, 허가 받아서 전용할 때만 되지. 농지 전용란 말이 없으면 절대 되는 거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1번, 3번 틀렸어요. 내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4번 농지의 허가권자는 농지보전 부담을 납부할 것 조건으로 야 다음에 언제까지 내라 라고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없다? 있어 있어 있어. 사후 납부를 조건으로 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농지보전 부담은 납입을 조건으로 언제까지 내라 라고 조건 걸어서 허가를 미리 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죠? 없다 아니라 있다. 5번 이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농지에 따라 설치한다. 그때는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 허가 대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도 줄 거예요. 농지를 일시 사용한다. 그때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고가 틀렸어. 어떨 때는 농지 일시 사용,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를 하느냐? 지역 축제장 썰매장 두 가지 지역 썰매장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농지에서 제가 잠시 썰매장을 좀 이용하고 다시 원사복구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또 지역 그 축제할 때도 시골에 가면 뭐 축제 많이 하죠. 그때 잠시 축제장으로 쓴다 그때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행정청에서 할 때는 행정청에서 협의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8번 농지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아까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걸쳤다. 협의다 체크. 협의 걸치면 허가 받은 거 아니니까 별탈 안 했죠? 2번 허가를 내줄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느냐? 농장. 3번 신고했다 체크.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에다 줄까요? 농업인 주택은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때는 누구한테 갖다 신고하냐? 시군구. 아까 했죠. 신고했다 포인트 맞고.
4번 바로 협의를 거친 농지, 협의 대상 제 논의는 농지 허가 없이 전혀 할 수 있습니다. 협의 거쳤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 아까 했던 거 또 나옵니다만은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농지를 간이했다 또 나옵니다. 간이. 간이가 나오면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에요. 뭐라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죠. 이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될 때는 전용이 발생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농지보존 부담 낸다 안 낸다? 안 내. 마지막에 틀렸어. 앞에는 맞았는데 농지보존 부담을 납부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기출문제였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9번 볼까요? 농지 전용이다 틀린 거 해가지고 나왔는데 1번 산지 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사용을 복구할 때는 허가 받지 않고 조용히 복구하면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허가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맞고 3번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일시 사용하려는 사이는 3년 동안 사용을 복구하겠습니다라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고요. 농장은 사후 납부할 그 조건을 허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5번 이것도 아까 했던 건데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중지명령을 위반했다. 명령을 위반하면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 그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조업 중지를 명하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중요해 끝에 하여야 한다가 중요해 그래서 할 수 있다를 줘버리고 할 수 있다를 줘버리고 명하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다 필수적이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10번도 농지용 신고를 한 자, 신고했다 포인트예요. 신고를 하고 전유한다. 아까 농지용 허가를 받고 전유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요하죠? 무엇은 낼 필요 없지만, 농업 경영계에서 낼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몇 번이 답이냐? 2번. 자, 11번. 농지 전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몇 년 이상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면 취소할 수 있는가? 2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농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취득 소유할 때는 농업 경영서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농지증 발급은 받아야 된다. 맞죠?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3번. 이 농지는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몇 년도 안 돼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승인받아야 되냐면 5년. 5년. 아까 농지에다가 바로 농업인의 그 주택을 지겠다라고 해서 660평대 이하의 규모로 무주택자가 농업인 주택 건축 나와서 신고서 내고 해서 그 농지용 신고를 받아갔어요. 그랬던 그 친구가 5년도 안 돼서 주택을 창공도 바꾼다든가 다른 데도 바꿔 쓰려고 그래. 마음도 바꿔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몇 년도 안 돼서 바꿨을 때는 승인받아야 된다고. 5년.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일선에 있는 시정에서 구청한테 가서 승인받아요. 승인 안 내주면 용도 변경 못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도사 틀렸고, 10년 틀렸습니다. 3번은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2번. 12번을 보면은 12번도 통과하고요. 13번으로 대체해서 보겠습니다. 13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자 밖에서 농지 전용 신고했다 포인트예요. 신고만 하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 1번 신고대상 그것도 써봐요. 1번 농지용 신고대상 2번 농지용 신고대상 3번 농지용 신고대상 5번도 신고대상인데 4번이 틀렸습니다. 농업인 주택에 따라 줄 것이고 위에 따라 또 써봐. 어업인 주택 두 가지 다. 어업인 주택과 농업인 주택은 바로 신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무주택자에 될 거 써봐. 그다 무주택자에 돼. 무주택자. 그리고 세대당 660평 이하.
여기가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를 지금 전용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전용하냐? 주택 짓려고. 그것도 농민이 살라고. 어민이 살라고 그래. 주택을 짓려고 그래. 그때는 신고를 하고 끝내려면은 이 주택을 지려고 한 사람이 무주택자야 돼. 주택이 없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무주택자. 주택이 없는 자야 돼. 그래야만이 신고돼. 이 두 가지 조건에서 벗어나면 하가 받아야 돼. 하가 받아. 알겠죠? 신고하면 농지법인 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하가 받으면 바로 농지법인 부담금 감면해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 왜 틀렸을까? 4번이. 일가구 일택인 세대주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줄이고 무주택자 그래야 돼. 무주택자가 설치하는 660평대인 농업인택, 어업인택을 건축하려 할 때만 농지법인 신고 대상이 되고 이 두 가건 중 하나를 벗어나면 허가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문을 통해서 1번, 2번, 3번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규모와 관계없이 이렇게 써놔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인데 농지 전용이다. 옳은 거. 1번 가소니 토지가 있어요.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소에는 과일들이 많이 있죠. 그거 바람으로 떨어지고 날씨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바람 피해를 막자 해서 그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 나무. 뭘 심을 수 있다고요? 나무 쭉. 그걸 방풍잎이라고. 뭐라 한다고? 방풍잎. 이런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니까 농촌이 아니다. 맞고요. 3번 농지용 허가를 받은 농지 이치를 원래 여러분이 농지 소유자예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여기 농지 전용할 때 한 필지 일부만 전용할 수 있어요. 측량해서 여기다가 농지청에서 뭐 세우겠습니다라고 허가 받아갔어요. 근데 이걸 이치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러죠. 이렇게. 그때는 막 옮기는 거 아니야. 변경 허가 받아야 돼. 못 받는다고? 변경 허가. 그래, 농지용 허가를 받은 농지 이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할 때는 못 받는다고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신고가 틀렸어. 2번, 신고가 아니라 허가 받아야 된다. 3번, 산지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살림을 복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조용히 복하면 돼. 그게 잘 나와요. 허가 받지 않고 복감이 된다. 다시 나무 심어서 살림으로 조성해 놓으면 됩니다. 4번 아까 농업인 주택에다 줄 거예요. 전용에다 줄 거예요. 마지막 신고에다 줄 거예요. 그래 신고할 때는 어디로 간다고 했을까? 시군구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장 틀렸죠.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에다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 농지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가수선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틀렸죠? 농지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할 때에 그 농지를 전답 가수선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알겠죠? 그래 농지용 허가 받았다, 농지용 신고했다. 그때 허가 받았던 그 목적이 공장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 공장으로 바꿀 수 있고 주택 지으려고 했으면 대로 바꿀 수 있고 주소를 만들라고 했다면 주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아까 농업인 주택 질라고 농장을 신고 마치고요. 전용했다면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그다음에 15번은 자 농지법인 부담금인데 바로 누가 부과하냐? 농장이 부과하고 어디다 갖다 대냐? 농장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한테 든다. 그 업무는 한국농업처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저기 4번과 5번. 4번 아까 농지법인 부담금은 개별 공시가의 제곱미터 얼마를 갖다 대라? 30%. 근데 그 30%가 얼마를 쳐가면 그것이 최고한도다? 5만원. 그랬죠. 그 좀 생각해 두시고. 5번. 여러분이 농지법인 부담을 내야 할 기간 내에 안 냈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 연체료가 나온 게 아니라 가상금이 붙는다 그래. 찾아봐. 5번. 5번은 가상금 찾아. 가상. 뭐가 나온다고? 가요. 그리고 시험에 나와서 가상금 가르쳐 놓고 연체료 뭐 이행 강의 일어났는데 가상금 붙어요. 농지보증 부담부터 줄 것이고 5번 농지보증 부담부터 줄 것이고 이걸 기간 내에 안 냈다 그러면 뭐가 붙는다고? 가상금 연체료 아니다. 가상금이라는 용어를 쓴다. 몇 퍼센트를 대게 하냐? 3퍼센트를 부과합니다. 1차로 10이 틀렸어요. 10이 아니라 얼마다고요? 3.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는 국토개법부터 다시 우리가 샅샅이 정리를 해나갈 예정인데,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바로 기본서하고 바로 문제집을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